안녕하세요, 입시생 여러분들. 저는 한남대학교에 재학 중인 정시윤입니다. 요즘 수시 준비로 많이 힘드실 텐데 제가 여러분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서류 전형에 관련된 홍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서류 전형의 꽃은 자기소개서 작성이죠?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 핵심적으로 알려드리고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 Q&A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채널 고정! 먼저 간단히 설명하자면 서류 전형은 무엇보다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류를 쓸 때 이 학과를 지원하기 직전에 발등에 불이 떨어져 쓰는 학생들이 분명 존재할 거예요. 하지만 자기소개서는 미리미리 2학년 때부터 조금씩 써봐야 감이 잡히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담임선생님께 빨리 찾아가서 첨삭을 받고 수정해야 더 나은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먼저 1번 문항입니다. 1번 문항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학업 성적 향상을 위해 기울인 자기주도적인 노력, 즉 학업 수행을 주도적으로 관리하였는가를 질문하는 문항입니다. 수업 시간과 연관이 있으면 아주 좋겠죠? 학업 역량도 좋지만 요즘은 탐구, 공부 역량 등 비교과 내용을 써도 좋아요. 제가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전공과 관련된 과목의 수업 활동이나 체험 활동, 그리고 나만의 학업 계획 방법을 조합해서 쓴 것 같네요. 1번 문항을 전체적으로 요약하자면 지원자의 학업에 대한 목표 의식과 노력을 볼 수 있는 항목이므로 학생만이 가지고 있는 자기주도적인 공부 태도나 수업 참여도 등 학업에 기울인 노력을 기술하면 좋습니다. 네, 그 다음 2번 문항은요. 지원한 전공과 관련된 활동을 하였는가를 질문하는 문항입니다. 그래서 활동의 과정과 결과가 구체적이면서 명확하게 기술해야 돼요. 교회보다는 교내 활동이 제일 베스트 하고요. 한 가지로 나만의 이야기를 잘 우려내지 못하시는 분들은 두 개가 제일 적합할 것 같아요. 저는 그 당시 자율동아리 활동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느꼈으며 어떻게 변화했는지 또 전공과 관련된 독서활동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점과 이 진로를 가지고 어떤 미래를 살아야겠다 이런 각오들을 쓴 것 같아요. 요약하자면 이 질문의 핵심은 전공 적합성입니다. 교내 활동 중 기억에 남는 것을 중심으로 스스로 노력한 점과 본인의 열정이 보이면 좋습니다. 또한 1번 항목과의 연계성을 보여주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마지막 3번 문항인데요. 3번 문항은 나의 인성과 사회성은 어떠한가를 질문하는 문항입니다. 자기소개서를 더 잘 쓰기 위해서 더 멋지게 꾸며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면접관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써야 해요. 그래서 무엇보다 학교 생활 중에 느낀 나만의 이야기, 즉 솔직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 문항에서는 특히 결과가 중점이 아닌 변화한 점을 특히 강조드립니다. 저는 교내 공모전 대회를 통해 공동체 의식과 제 리더십을 보여드렸고 봉사활동을 통해 봉사정신을 보여드린 것 같네요. 3번 문항은 본인이 고교 생활 중 공동체 생활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인성들과 능력을 발휘했는지 탐색을 해보고 구체적으로 적어야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이상 자기소개서 작성법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했던 자기소개서 작성법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부터는 학생들의 Q&A에 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Q&A를 마무리로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열심히 준비하셔서 면접까지 꼭 붙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럼 한남대학교에서 봐요. 안녕!